가지고 시범 한번 보이고 역시 마찬가지 운동조에서 나와가지고 가겠습니다. 반대 갑니다. 자, 백합 유치원 어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네, 저희들은 가로 30, 한 4, 세로 가로 한 40, 내지 50, 세로 한 3 되는 요런 그 표지, 그 색종이가 글자로 오래서 이렇게 딱 붙이는 그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의식 교육홍보단 조선생님 신기석 선생님입니다. 표지 만들어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효를 통한 바른의식 공부단에서 나온 신기석 선생님입니다. 그런 여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붙이고 왼쪽 상단에 글자 크기는 한 5cm 내지 10cm 정도 되고로 아주 이해한 보기 위해 담았습니다. 오늘 옆에 최 선생님은 강의 몸살로 몸이 큰 잘렸어요. 여러분들 모습 보러 오늘 또 이제 나왔습니다.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은 노래를 삼촌기 곡에 맞춰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배우겠어요. 인사를 배우겠어요. 나중에 공부 마치고 나면은 인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노래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삼촌기 곡에 맞춰서 노래 시작. 알지요? 시작. 매생의 근본이 저를 통한 바른의식 홍보장이 오셔서 인사를 배우겠어요. 배우겠어요. 지금 공부 시작입니다. 배우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자, 이 그림은 누굽니까? 오늘 제가 윤등하러, 선을 하러 서수하고 갔다 온 거니 자료를 다 못 나왔어요.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 아버지, 어머니 그림 인사를 아침에 올 때 어떻게 한다 뭐 하게 많이 했어요. 네, 했는데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인사를 가지고 6시간을 이제 배열을 했습니다. 한 유치원에 가면은 인사 하나 가지고 자, 몇 시간 내 다음 주 또 오세요. 그 다음 주 오세요. 이래 이제 행운을 잡으면은 선생님들이 인사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할 때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인사를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 아까 이야기 노래도 나온 옛날 예측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어머니를 낳으셨어요. 그 노래는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낳으셨어요. 복천만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복천이야. 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오셨고 또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는 한데 내가 그게 바로 나니까 말을 잊게 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떠나야지요. 예, 그래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인사를 학교 유치원에 올 때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찾아보고 예쁜 얼굴로 봉수로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해드리죠. 예. 예. 인사할 때는 어느 만큼 숙여서 인사를 하느냐. 예. 여기 엄마가 가면 눈도 팔고 다 팔아요. 이 안에 아버지인데 제가 이제 한두 시간 일해가지고 처음에 이거 만들고 컵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또 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할아버지 바라보고 예쁜 표정을 짓고 공수 시작해서 내가 인사를 드렸다. 너무 옛날 석비 할아버지들은 가슴 한 분은 45도로 했는데 요즘은 90도야. 지금은 이래 한 40도로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서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하고 그 배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절 드립니다.
예. 요즘 보니까 그 애들이 전 한 20% 30% 하라고 하는 게 계세요. 여러분 실수합니까? 노래 예, 한 번이 불러봅시다. 예, 여러분 여기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뭐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수 인사 준비. 자,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 방금 운동조 우리 김정희 선생님, 김시영 선생님, 김장한 선생님, 김정희 남교생이 많은데 여기서 두 분이 놓으시가지고 방금 했던 거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놓으십시오. 예. 자, 운동조에 두 분 놓으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즐기는 겁니다. 예. 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빈 유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효사관학교 군본안에서 온 이혜수, 신혜수 선생님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을 따라 폭창해 보겠어요. 백행의 근본인 혀를 통한 사관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인사를 태웠어요. 우리 어린이들 산토끼 노래를 부르실 줄 알죠? 예,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을 따라 폭창해 보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백행의 근본인 혀를 통한 백행의 근본인 인사를 배웠어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백행의 근본이 혀를 통한 사관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인사를 배웠어요. 인사를 배우겠어요. 정말 잘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산토끼 노래를 부르실 줄 알죠? 산토끼 가사에 따라가지고 오늘 배운 백행의 근본이 효 가사를 붙여서 노래 불러볼게요. 시작. 백행의 근본이 효 무엇인가? 인사란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로 표현하는
사람의 관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요, 아까지 고기를 사발을 하셨죠. 그거 손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순호 선생님, 김정선 선생님, 김범우 선생님 방안이 쫙 있는데 여기서 두 분 놓으셔가지고 앞에 놓으셔가지고 한번 조금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죠? 예. 색깔죠? 나도 인사에 대한 자세 이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빨리 오십시오. 시간. 안녕하세요. 트위키 유치원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효사관학교에서 온 김보훈 박순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들 따라 복상해 보겠어요. 백행의 근본인 혀를 통한 효사관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인사를 배웠어요. 우리 어린이들 산토끼 노래를 부를 줄 알죠? 산토끼 가사에 오늘 배운 백행의 근본인 효 가사를 붙여서 불러볼까요? 자,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따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백행의 근본인 효 인사에 대한 자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쁜 얼굴과 밝은 표정을 해야겠지요. 네. 자, 말씨는 말씨는 어렵던 말씨로 바르게 해야 되겠지요. 네. 인사는 바른 자세로 시계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자세 45도 각도의 자세로 합니다. 네. 자, 말은 똑똑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주 두 분도 연습하시고.
하시면은 잘하시게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항상 이것만 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선생님 서른 시간씩 공부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처음 받았습니까? 처음 하는 시원은 잘하는데 집에 가서 자제분들, 손자, 손녀들을 놔두고 아니면은 저번에 일기는 보니까 동영상을 틀어놓고 집에서 막 연습을 해가 나가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습을 해가지고 나가셔야지 아이들 앞에 서면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우리 생활조에 고재인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종윤 선생님, 남준 선생님, 박윤 선생님 많습니다. 많은데 두 분이 놓으셔가지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토로 하겠습니다. 예, 한 분 놓으십니다. 또 한 분 더 놓으시기 바랍니다. 야, 좋습니다. 역시 우리 심사기는 용기가 확실히 낫대요. 예, 내가 나가니까. 예. 자, 우리 마지막 아까 인사에 대한 사실 또 했는데 마지막 용기로 가고 한 하고 모든 유치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효사관 학교에서 나온 효 선생님 고재인 교수가 경호입니다. 네. 모든 유치원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효사관학교에서 온 고재인 박영호 선생님입니다. 박영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부터 시작하죠. 인사는 공식이라는 전통이지 인사를 해봅니다. 남자 친구들은 왼손을 위에 배꼽에다 내주세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은 오른손을 위에 하고 배꼽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태평의 근본인 우리 산토끼 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잠시 박수 한번 잠시 박수는 왜냐면 나는 내가 제일 좋아 여덟 개입니다. 한 자씩 하고 그 다음에 두 자씩 하고 그 다음 네 자씩 하고 그 다음 여덟 개 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좋아. 이번에 두 자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이건 네 자입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자,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백행의 근본이라고 산토끼 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를 한번 불러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알죠? 그럼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백행의 근본이 돌통한 부모님께서 외출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히 다녀오세요. 외출해서 돌아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이웃어른이나 우리 집에서 손님 오셨을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또한 안녕하셨습니까? 손님이 돌아가실 때 문 앞에서 마주 나와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히 가세요. 길에서 이웃어른을 만날 때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인사에 대하여 공부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잘할 수 있겠죠? 네.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쳐준 백혜미 근본인 토를 통한 다른 의식 토사관 학교에서 오셨어요. 인사를 배웠어요. 다 같이 또 한 번 노래를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집에 가면 부모님께 오늘 배운 것들을 꼭 실천하고 다음 시간에 가요. 여러분, 안녕.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 10개 조각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많겠지만,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물으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화입니다. 두 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 예를 들어가 옛날에 유치원에서 건물도 이런 걸 잘하신 데가 한 사람 이사 처리되면 한 사람은 바로 가져가 무난하게 있다가 안 맞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 조금 잘하더라도 또 한 사람은 대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잘 이걸 보고 순수대로 조화를 지나갔을 때에 뭔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안 지나도 작품이 반쪽의 작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앞에 관계가 작기가지고 뭐부터 어떻게 문제 해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하는 체계를 같이 한 것을 갖다가 어떻든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걸 의지를 해가지고 본인을 청구를 하면은 아이들이 아 무엇을 했는가 가물다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장에 우리 두 분이 잘 하시는데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주실 때 한 20, 30분 시간이 딱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다시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나갔을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어떻든 한 시간 전에 만나든 뭐 하루 전에 만나든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어쨌든 그 전에 조화를 일하라는 거. 두 번째는 꼭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전혀 체계 없이 하면은 아이들은 그냥 미친도 뭐든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때만 여기서 지키라고 그냥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지금에 이제 본인에게 좀 체계적인 어떤 이런 것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순수대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마 여기 놓은 분들은 오늘 좀 자신감이 붙어주시고 안 놓은 분들은 집에 가서 백을 보고 하든 천도 손을 들이고 하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준비가 지금 네, 준비가 오시니까 한 분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 가급적이면은 발음을 지금 홍보단을 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발음을 지금 홍보단이 아니고 효사관학교에서 놓으신 분이니까 제가 여기 다 효사관학교라고 지어놨는데 아마 복사한 거기는 발음을 지금 홍보단으로 그냥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효사관학교가 되겠죠. 그래야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우리 선배님들 나가는 것은 발음을 지금 홍보단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인자를 딱 나가기 때문에 아예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다 인식이 박혀져. 지금 아이들은 효사관학교에서 교실 쓰는 논문하고 인식이 박혀있는데 갑자기 다른 식으로 부담이 너무 싶어서 유치원 선생님도 헷갈리고 아이들도 헷갈리니까 효사관학교라고 여러분들 딱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예, 다른 것이 공부단이 아니고 효사관학교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네. 예, 효사관학교 선생님. 자, 지금 먼저 왔다니까 네, 다시 오니까 나눠드리고,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게 잠시만요. 아까 우리 그 누구였습니까? 우리 그 이성영 선생님이었습니까? 예. 이성영 선생님하고 이양근 선생님은 수영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또 누구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려야 되니까.